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미言葉는 とても 유명한 미言葉なんですね.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これから 가나안의 정복을 위해 進んで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 여호수아를 召されました.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땅을 与えようとする 하나님의 계획을 教えて くださるのです.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神様はヨシュアに強く命じられます. 강하고 담대하라. 強くあれ, 大きくあれ と.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이 말씀이 세 번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이 말씀이 세 번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強くあれ, 大きくあ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強くて 大きい心を 持ちなさい.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恐れてはならない. おののいてはならない. 가나안 부족 앞에서 두려워 떨며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それは가나안の부족の前で恐れてはならない. 落胆してはならない. という神様からのメッセージだったのです. 왜냐하면 마음이 약해지면은 적들과 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というのは心が弱くなってしまうと敵と戦うことができなくなるんですね. 마음이 약하면은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心が弱くなってしまうとその御言葉を実践することができないからです.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난 후에도 ですからモーセが亡くなってからも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다시 거듭 강조하시며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に対して強くあれ大きくあれと何度も神様は強調して語っておられるのです.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었나요? しかしその当時のイスラエル民たちはどういう心を持っていたんでしょうか?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돌아온 그 열 명이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보고를 했었나요? その가나안の地を探ってきた10人の偵察団は民たちの前でどういう報告をしたんですか? 그 땅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참 축복된 땅입니다. その地は乳と蜜の流れる祝福の地であることは確かだ.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마코토니 카미사마가 오시셨다 도리である. 그러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しかし私たちはその民のところに攻め上ることはできない.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あの彼らは私たちより強いんです. 거기서 안악자손의 거인을 봤습니다. そこで巨人のアナク人を見てきたんです.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습니다. 私たちの目には自分がイナゴのように見えました.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きっと彼らの目にもそのように見えただろう. 여러분, 이 말 내용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皆さんこの言葉から何が感じられるんですか? 그러니까 완전히 겁을 먹은 모습입니다. すごく恐れてる姿が見えますよね. 그리고 자신을 잃어버린 모습이십니다. 自分自身をもう自信をなくした姿が見えるのです. 요즘 말로 하면 완전히 쫄아버린 겁니다. ですからもう腰が抜けた状態なんですね. 그렇다면 또 이 말을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땠었나요? ではこのような報告を聞いたイスラエル民たちはどういう心だったんでしょうか? 이 보고를 듣자마자 소리 높이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했다고 나와 있죠. 彼らはこの報告を聞くや否や大声を上げてその夜通し泣き この夜通し泣き叫んだと書いてあります.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건. またこのように言うんですね. 私たちはエジプトで死んだ方がマシだった. またはこのアラノで死んだ方が良かったのに. 어찌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칼로 우리를 죽게 하시는가? なぜ神様は我々をこの地に導いてきて剣で我々を殺そうとするのか?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早く 이집트에 돌아가 方がいいのだ. 그러니까 싸움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ですからもう戦いはもうすでに終わったようなものなんです. 두려움에게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 가나안 주민은 더 이상 싸울 상대가 뭐 아닌 것입니다. 彼らは恐れに捉えられていて、もうカナンの住民は彼らにとっては戦う対象ではなくなったんですね. 오히려 도망가야 할 대상이 돼 버렸습니다. 무시로 恐れて 逃げ去るべきだと思われる対象になってしまったんです.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しかしここで重要なことがあります.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축복의 가나안 땅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타미다지니 아타야오토스르는 축복의 지である 가나안의 지토이노와 반드시 차지해야 할 사명의 땅이요. 에카나라즈 같이 토르베키 시메의 지데아리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땅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카미사마노 쿠니요. その 지데 타테테 이카나케레바 나라나이 지다탄나스네. 그래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この 시메요 나시토게루 타메니 그 가나안 부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타미다치와 その 가나안의 부족들과도 이노치를 가게에 타타카와나케레바 나리마센데시타. 가나안 땅을 쟁취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가나안의 지역 같이 떠때 その 지대 카미사마노 쿠니요 타테테 이쿠코토가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레가 카레라가 이집트에 스쿠와레타 목적이었다からです.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데스카라 이스라엘 타미다치와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그 가나안 일곱 부족을 완전히 멸절시키거나 その 가나안의 지에 住んでいる 가나안의 7 부족의 타미다치를 완전히 타치호로보스카 완전히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완전히 오이다서나케레바 나리마센데시타.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한 그 용사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에서는 타미다치와 카미사마노 타미토시테 소시테 카미사마노 유시토시테 그 가나안의 지를 세우크시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웠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미코코로 である 이스라엘という 국을 その 가나안의 지대 立てて いかなければ ならなかったんです.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의 복음서 12장 29절에 예수님은 このように 오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まず強いものを縛り上げるのでなければ強いものの家に入って家財を奪い取ることがどうしてできるのでしょうか縛り上げればその家を略奪できます. 여기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그 집을 취할 수 없으니까 ここを見ますと強いものを縛り上げなければその家を勝ち取ることができないから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まず強いものを縛り上げるの 아게나케레바 나라나이토 카이테아리마스.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그 집을 차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에니 이르 強い ものを まず 縛り 아게테 코소 その 이에오 지분노 모노니 스루코토가 데키루 테코토난데스네.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기 위해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強い ものを 縛り 아게루 타메니와 코코로 強く 오시쿠 시나케레바 나라나이 테코토난데스. 두려운 마음 그 자신 없는 마음으로는 절대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가 없는 거죠. 어설레는 마음이 있다리 자신도 나이 마음이 있대와 결코 그 강한 ものを 縛り上げることが できないんですね. 여러분, 이 가나안 일곱 부족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 書い てある 가나안의 7 부족というのは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아 그 멸절되어야만 할 민족이었습니다. 요소리니 카미사마노 마에데 카나라즈 사바카레테 호로보사레루 베키 부족다탄데스. 그런데 또한 그 영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마타 레이데케니 미마스토 와타시타치가 소노 텐국니 하이루마데 완전히 끊어버려야 할 죄악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간제니 다치키루 베키 스미노 고토 의미스루 고토 데모 아리마스.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받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様が 備えられて 与えようとする 祝福を 受けるにあたって 내가 하나님 사명을 반드시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様の 使命を 成し遂げていくことにおいて 반드시 쫓아내야 할 악한 영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必ず 追い出さなければ ならない 악霊の ことを 言うことでもあります. 그래서 가나안 일곱 부족들은 그래서 가나안의 7 부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며 하나님의 미코코로 나시토게테이크中で私たちにその恐れを抱かせて 낙심케하고 절망케하는 우리의 적이고 원수인 것입니다. 낙탄사세 絶望させようとする 私たちの 敵であり 아다なのです.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나안 일곱 부족 같은 이러한 죄와 악한 영들을 두려움과 반드시 싸워서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안에 있는
カナンの七部族のような罪、そして悪霊を必ず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追い出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이런가나안부족앞에서두려워숨어버리는자가아니라もしこのようなその七部族の前で恐れて身を隠すものではなく영원한천국에갈때까지永遠の天国に入るまで나의적들과의그영적싸움을반드시승리해야될것을주님의이름으로축원합니다自分たちの敵と霊的な戦いにおいて勝利していくべきであることを信じましょう어떤형제님이있었습니다ある兄弟がいました형제님은주일학교에서성경공부를가르치는봉사를하고있었습니다この兄弟は教会学校で聖書勉強を教える奉仕をしていました근데이형제님이영화를아주좋아하는거예요しかしこの兄弟は映画が大好きなんですね특히토요일엔그휴일이니까네土曜日は仕事が休みなので성경공부준비를해놓고유튜브로영화를몇시간씩봤다는것입니다聖書勉強会のための準備をしておいてその残りの時間をもう YouTube で何時間も映画を見ていたそうです당장내일예배가있고성경공부도인도해야하는것을알고있지만次の日は礼拝もあってその聖書勉強会を導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はよく知っているのにも결국엔영화를이렇게보게된다는것입니다結局はその残りの時間は映画を見てしまう그런데어느날또영화를보고성경공부를그시간에성경공부시간에그만실수라고한거예요そのある日とある日のことですまたその前日も映画を見てしまってその次の日聖書勉強会の時に失敗をしてしまったんです한어린이가하나님의법궤안에는뭐가들어있어요라고질문을한거예요ある子供が手を挙げて神様の契約の箱には何が入ってますかと質問をしました하나님법궤안에무엇이들어있나요여러분皆さん神様の契約の箱には何が入ってますか그래서그형제님이큰소리로첫번째만나それでその兄弟は大きい声でこのように答えますまずはマナ두번째십계명で次は十戒세번째아론その次はアロン아론아론이뭐였더라アロンの何だっけ何だっけ갑자기생각이안나는거예요急に思い出しません그래서지금다자기를주목하고있는데今もう自分のことをみんな注目しているのに거기서모른다고할수없고知らないと言うことはできないし그래서대답은해야겠고なんとか答えなければならない그래서급한마음에아론의신발もう焦ってしまい、もう아론の靴と言ってしまったんです그러니까그러자한아이가이렇게대답을하는거예요するとある子供が立ち上がってこう言うんですね어선생님아닌데え先生違うよ아론의쌍난지팡이에요아론の杖だよね그순간아차싶은거예요それでもうしまったと思ったんです그자들이와우함성을올리면서자기는지구멍이라도들어가고싶은심정이었다その時もう周りの子供たちがわあすごいって歓声を上げたので自分はもう小さい穴があってもう入りたいっていう気持ちだったそうです그런데이벌써이렇게늦어버린일이어떻게수습을하지못하겠다는거예요もう起きてしまったことなのでもう取り返しがつかない失敗をしてしまったんですね그순간에하나님죄송합니다아카메사마本当にごめんなさい용서하십시오許してください다내책임입니다すべてが私が悪いんです어제유튜브본거영화본거용서해주십시오昨日 YouTube 見てしまったこと映画見てしまったこと主を許してください이렇게마음속으로막간절히막기도했다는で心から切に祈ったそうです결국그날성경인도는어떻게된지도잘모르겠고結局その当日は聖書勉強会をどのように終わったかももう覚えてないし자신을책망하며또다시괴로운시간이찾아온거自分のことを責めてもうまた辛い時間がやってきたわけなんですね그런데다시유튜브로영화를보고있는자신이있더랍니다しかしそういうことがあったのにもかかわらずまたその YouTube で映画を見ている自分がいた그래서이렇게울부짖으면서기도했다는それで神様にも泣きながら祈ったそうです주님죄송합니다主よごめんなさい또유튜브를보고있습니다また見てしまったんです저를도와주세요私を助けてください나는나쁜자면서왜유튜브를보는걸까요これが悪いということを知っていながらもなぜ見てしまうんでしょうか이러다크게벌받는게아닐까요このままじゃ私に罰が与えられますよね어떻게어떻게든지해주십시오난토가난토가시대가살예수님이십자가에서죄와마귀의권세를이기시고부활승리했는데예수様は十字架で罪と悪魔の力をすべて打ち破って勝利したのに그예수님의승리가내승리라는데나는왜맨날죄에게지면서사는걸까そのイエス様の勝利が私の勝利というのになぜ私は毎日罪に倒れてしまうのでしょうか나는왜유튜브로영화를보는것을
끊지 못하는 것일까요? 나제 와타시와 소노 유튜브에 영화를 미루 것을 야메루 것을 되기나이 노데쇼카? 나는 가망이 없는 것일까요? 다시와 뭐 미코미가 나이 노데쇼카? 난 결국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결국 와타시와 카메사마카라 스테라레테 시마우 노데쇼카? 이렇게 그날도 막 자책하는 마음으로 정말 약해져서 기도하고 있었대. 소노 히모 지분을 세메테 모 요악나타 코코로데 이노테 이타 소데스.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 시카시 큐니 고이 오모이가 와이테키타 소데스니. 맨날 그 죄에 져서 울고 낙담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의문이 들더래. 매일이 죄에 막혀 있게 나이테 오치콘데 이르 지분의 모습이 훗도 기몽이 오모타 소데스.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지? 아타시와 이츠마데 고유 생활을 繰り返さなければならない 다로가. 이상하지 않나? これは ちょっとおかしいんじゃないか. 이런 자신의 모습이 정말 이상하더랍니다. 고유 지분의 모습이 本当に もう 不思議だと思ったそうです. 이건 아니다 싶더랍니다. これは違うなと思ったそうです.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더랍니다. まさにその時に神様からの御声が聞こえてきたそうです.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強くあれ 大きくあれ 恐れてはならない. 근데 하나님이 왜 내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 상황에서 그게 막 감동이 되질 않더랍니다. 하지만 나지 고노 조교데 카메사마와 자신이 強くあれ 大きくあれ と 오셨다のか あんまり 감동이 나갔다 そうです.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시니까 하지만 それは 카메사마から 来た 미言葉なんだから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런 깨달음이 오더랍니다. 예, 소노 미코토바의 의미를 思い 巡らしながら 祈っているとこういう 사토리가 来たそうです. 아, 내가 유튜브로 영화를 본다는 이 죄를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큰 그 죄로만 이렇게 보았구나. それは私がそのYouTubeで映画を見るという罪を自分の手に負えない大きな罪だとばっかり思っていたんだ. 나도 모르게 싸울 전의를 상실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러니까もうその罪と戦おうとする気を失っていたんだ. 반복해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 가운데에 繰り返してそのYouTubeを見ている間 어느덧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상대라고 어느덧 인정하고 있었네. 自分も知らないうちにいつの間にかその相手はもう自分には勝てない相手だと認めてしまって諦めてしまって 이미 패배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구나. もうすでに心の中には自分は負けたもう敗北者だという思いを持っていたん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안악 자손에 대한 반응을 내가 하고 있었구나. まさにそのイスラエル民たちがアナク人を見てきたその反応をまさに今自分がしているんだと. 이게 바로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れがまさに私たちの目には自分たちはイナゴのように見えた彼らの目にもそう見えただろう.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라 생각했던 마음인 것이구나. このように이스라엘民たちが自分自ら自分たちはイナゴのようなものだと思っていた心だったんだということ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네. 私が 이스라엘 民たちと同じ思い考えを持っていたんだ. 그래서 내가 패배하는 것이었구나. だから私は負けてしまったんだ. 내가 이런 생각에 속아왔던 것이구나. 私はそういう思いに今まで騙されていたんだな.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였던 것이구나. これがまさに悪魔の騙しだったんだ.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지금까지 유튜브에 잡혀서 넘어지고 막 괴로워하며 このことを知り今までそのYouTubeの罪によって倒れて苦しい思いをしてきた. 패배감에 잡혀서 살아왔던 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막 하염없이 흘러나오더랍니다. 苦しい思いをしてその敗北感にも捉えられて生きてきたことを思い出すとも悔しくて涙が止めどなく流れてきたそうです.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신 것이었다. 그러니까神様が私に強くあれ大きくあれとおっしゃったんだな. 나의 적에 대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이었구나. 아, 敵に対しては強く大きく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んだ.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가졌던 마음, 믿음인 것이었구나. これがまさにヨシアが持っていた心であり信仰なんだな. 설령 내가 자주 패하는 죄일지라도 다도에 와타시가 매일이 소노 크리카에스 죄미가 아타토 시테모 마음이 약해져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구나. 自分の心が弱くなって恐れを抱いていてはならないんだ。 스스로 메뚜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自分自らイナゴのようになってはならないんだ。 내가 여호수아 같은 마음을 믿음을 용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었고. 私は 요시아のような 신앙, 勇士の 心を 持たなければならないんだ。 이런 깨달음이 있는 후에 그 유튜브로 영화를 보는 것에 대해서 この悟りがあってから、その YouTubeで映画を見ることに対して 받은 이 하나님 말씀을 꽉 잡고 神様からのその御言葉をぎっと握りしめて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心を強くして大きくしていて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하기 시작했더니 それ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立ち向かっていくと 유튜브 영상에 홀린 듯이 끌려 들어가지도 않고 その YouTubeの映画に自分がもう惹かれることはなく 승리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勝利することができたという証を聞きました。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상, そうなんです。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어 넘어지는 죄와 좋지 않은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까? 私たちの人生の中で、生活の中で繰り返してつまずく罪、弱いその悪い習慣があるんでしょうか? 그래서 자꾸 넘어지다 보니까 어느덧 패배자의 그 모습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繰り返してつまずいていくうちにもういつの間にか自分は敗北者だと思っているところがあるんでしょうか? 그래서 자신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느껴지지 않고 それで自分のことが大切な存在、価値ある存在だと思わなくなって 그저 약하게만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ただ自分は弱いものだとばっかり思っている方がいるんでしょうか? 나의 죄에 대하여, 나의 적에 대하여 두려워하다 넘어지고 말고 그런 자가 있습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 자신의 나쁜 습관에 대해 이츠모 타오레테 타오레테 요아코나타 자신의 스가타니 마타 츠마즈이테이루 카타가 이룬데쇼우카?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새롭게 여호수아처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이카이 요시아노 요니 코코로 츠요쿠 오시쿠 모츠 코토 오 네가이마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나상 다비데오 미테 쿠다사이. 공과 사자가 소년 다윗 앞에서 쫓겨나가고 그마와 시시가 기타라 다비데가 그마와 시시니 오이카케테 그 수염을 잡아쳐 이렇게 쳐서 죽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희게를 쓰간데 고로시다도 書いてありますね. 키가 3미터나 되는 거인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그 돌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세타케가 3m もあるその 골리앗테가 그 巨人가 다비데가 나겠다 이신이요때 타오레테 시마탄데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이 시편 23편에 오디로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상 고노요나 다비데가 시행데 고노요니 고백하시테이마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와타시노 테키요 요소니 あなたは私の前に食卓を整え 頭に香油を注いでくださいます。私の杯は溢れています。 마침내 내 원수의 눈앞에서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는 하나님. 私の前に食卓を整えてくださる神様。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비데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고유 관계다 ということを 확실히도 知っていたんです.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皆さん、私たちも同じなんです.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強く大きくなるためにはこのような神様をしっかりと知ることが大事なんです. 이런 하나님을 알고 신뢰할 때에 こういう神様をはっきりと知り信じてと信じる時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私たちもダビデのように心が強く大きくな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皆さん、私たちの神様はどういう方なんでしょうか?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전지 전능하신 神様だと 書いてあります. 능치를 못할 일이 전혀 없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できないことは何一つない方だと 書いてあります. 한계가 없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限界のない方だと 書いてあります.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この神様がまさに私たちに良き父なる神様であることをまず知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하나님. 神様は責められる神様. 벌 주시는 하나님. 罰を与える神様. 우리 것을 빼앗아 가는 하나님. 自分のものを奪っていく神様と 우리를 항상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마음을 강하고 감대하게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위축되면서 불안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天と地を 作られ 全ての 만물을 作られ て 요시토 사레타と 書いて あります. 바다와 육지를 만들고 海と 陸を 作られ 모든 동물과 가축들 動物や 가축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들고 심히 좋으셨다라고 했습니다. そして私たち人間を 作られ 요시토 사레타と 書いて あります.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들을 만드시고 지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このように私たちの神様は良いものを作られる良き父なる神様なんです.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 좋은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私は良い牧者であるとおっしゃったんですね.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ですから私はこの主なる神様を信頼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この良い神様が私たちに今日おっしゃっています. 강하고 담대하라. 強くあれ, 大きくあ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皆さん, 強くあれ, 大きくあれ. 이 얼마나 사실 마음이 이렇게 설레는 말씀이 아닙니까? 皆さん、この御言葉をとっても心がワクワクする言葉ではないでしょうか? 우리의 마음을 북돋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なんと心を奮い立たせるような言葉ではないでしょうか?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인하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皆さん私たちがこのような神様を信頼し神様の前で強い心を持って進む時に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있는 것입니다. その時神様は私たちを通して大いなる御業をなされるのです. 하나님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神様は私たちが想像することできない想像をはるかに超えた素晴らしい御業を私たちを通してなされていくのです. 그러므로 원하기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ですから願わくは神様を固く信頼して信じていくことを願います. 그리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쫓아내시고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그러한 모든 적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가며 하나님様が 우리에게 주셨다 사명도 그 계획을 最後まで 成し遂げていき 마침내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가테 소노히 시쿠쿠노 치데아루 가나안노 치니 민나 하이루 와타시토 미나상이 나를 것도 예수様の 미나によって 시쿠쿠시마스. 아멘. 이 시간 이슈에 이르다 했더니ます. 우리たちには 주から 이런나 미션이야 계획 시메가 아타야라테이마스. それと同時に私たちを妨げる敵がいます悪霊がいます罪誘惑がいますしかし私たちには大いなる神様や良い神様がいますこの神様を信頼するとき私たちは要所のように心強く惜しく持つことができますこの心を持って私たちへのビジョンや 계획하고 심의 임무가 되고 도끼니 와타자치 마이니아루 대끼자치가 민지카라 오소레테 시리조카레테 이끄 것도 시엔지마스토 슈오 시인나시마스 슈가 아타에테 그다사타 계획과 심의와 키라미니 사이고마데 슈오 나시토게테 이끼마스카라 와타자치 시토이치로 토라에테 그다사이토 코노 지깡 슈오 이시오시테이노 되기마쇼 슈요
めしよ。私たちはいつも大いなる良い神様よりも自分の力、私の経済的な面、私の環境を見てしまって敵ばっかり取られて恐れて退いてしまう。私たちが見るにも私たちは稲子のように見えてます。彼らにも稲子のように見えることでしょう。これが私たちなんです。しかし私たちには大なる神様が盾となって立っておられます。大きくある強く勇士の心を持ちなさい。敵に立ち向かいなさい。罪を滅ぼしなさい。私を信頼しなさい。私の敵の前で食卓を整ってくださる良い神様がいます。私たちを血の道へ導く良い神様がおられます。誠実な方、真実な神様がおられます。そうです、不信仰を許してください。私たちの不信仰を許してください。主を信頼できずに自分の力や自分の能力、環境ばっかり、経済的なことばっかり見て恐れて自ら稲子になっていることを許してください。主にあって大きくあれ、強くあれ。私たちに与えられた迦南の地を勝ち取るためには、主、そこにある罪や悪い習慣も経済的な困難を恐れてはなりません。それらは勝ち取るべきものなんです。私たちを恐れに抱かせる罪や誘惑や経済的な困難や困難という迦南の七部族は私たちが滅ぼすべきものなんです。恐れて退いてはなりません。前進しなさい。迦南に向かって与えられたビジョンに、与えられたミッションに、計画に向かって立ち向かうべきです。主のあなたは良い方です。いつも主の恵みが私たちに応じます。主よ、ごめんなさい。全ては私の不信仰でした。ごめんなさい。主よ、私たちは主のためです。私たちは主の勇士です。主、誰が私たちの立ちへはばかることができようか。私が何を恐れようか。主はまが救い主です。カナンの地を征服するために、カナンの七部族を決して恐れません。我が基準は信仰によって知り尽くならば私は彼を喜ばない。どうぞ主よ、ごめんなさい。主を信頼できて迦南の部族を見て恐れてたことを許してください。お金がないことを恐れてたことを許してください。主よ、私の夢と地上を妨げる問題を見て恐れてたことを許してください。神様を感謝します。主を求めていきます。Thank you.
삶 속에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 앞에서 오소레오 이다카세르 모노가 루도키 패배감으로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하이버크 깐니 도라에라레 때 이끼르 것도가 나이오니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주지가대 쇼리 오삼했다 예사만의 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것도 많이 타요때 이끄 것도가 느끼마세요오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지역그 아래 오시그 아래 또이 곧도바노요오니 연약한 내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요아의 지분대나 그 젠노나루 가민사만이 다요리 신나스는 모니 나리마세요니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짓으나 세짓으나 주님 감사 시에사만의 미나니오때 오늘을 따십니다. 우리 삶을 기억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마타이사치노 진세요 고란이 나리 오보에토 오라레 미고토 바오 쿠다사루카라 감사시마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신짓데 세짓나 슈누 미와에데 강하고 담대한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온토니 쯔요쿠 다이탕나 신코모 데키루 요니 시테 쿠다사이. 그 믿음으로 드리는 삶 코노 신코니오테 사사게라레루 진세 또 그 믿음으로 드리는 손의 신권요 때 사사게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사사게 모는 이 날이마스요니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금이니 감사시 예 사모노 미나니요 때 오늘에 따시마스. 私たちの砦です。主を信頼することが私たちが強くなり大きくなることです。主の中で信頼し安らぎを得られる時私たちは強く大きくなれますから感謝いたします。今日も主の御前で心を込め信仰を込め捧げ物を捧げました。捧げた一人一人を
祝福し満たしてください。主の栄光のために必要なものを満たし祝福してください。感謝しイエス様の御名によって祝福しお祈りいたします。今は救い主イエス・キリストの無限なる恵み、父なる神様の子愛、聖霊様の助け、導き、交わりが、プニマワシプ礼拝を捧げて帰られる一人一人に、これから常しえまでも共にありますように。ハレルヤ、すべての栄光、神様に返します。